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이 생겼습니다. 팥 이름으로 낸 로스니 짜장면. 그래서 세 개는 채 것으로, 세개또 먹을 건데, 거긴 또 차돌을 올려주신대. 오늘 마장 난것 같다 왔거든요. 오늘 짜장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아까 전에 찬밥을 좀 만들었는데, 아직 좀 미지근하거든요? 갓한 밥에 김치 안 올려서 먹을 순 없죠? 신김치거든요? 이거 매끄러 뚝딱해요, 진짜. 진짜 여기다가 스팸 한 조각만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먹겠습니다. 일단 한 젓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한점 먹읍시다. 어, 파기름이야. 너무 맛있다. 파기름 향이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입. 아, 뜨거워. 면이 엄청 쫄깃해요. 너무 잘 끓이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도 저는 이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기름 향이 많이 나서. 행복하네요. 고기만 이제 먹어볼까요? 마성동 고기보다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직. 미쳤다. 아, 너무 뜨겁다. 좀 식혀야 돼. 너무 뜨거워. 겉면이니까 살았죠. 여기에다가 김치 한번 싸 먹어 봅시다. 이렇게 착. 짜파게티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짜파게티보다 좀 진한 맛 같아요. 맛이 좀 진해요, 더. 겉면이랑 일반 면은 뭐가 다른가요? 이제 튀기지 않은 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맛이 없을 거라니까 편견이 제가 있었거든요. 전 이걸로 깼습니다. 겉면 사랑해요. 아우, 김치 시원하다.
으아. 잠깐만, 이거 먹고 비비면서 피자도 좀 식히고 한 5분 정도 후에 끓여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벼야겠다. 한 정도. 이게 면 있을 때 같이 비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너무 잘 비벼도 안 돼. 살짝살짝 이렇게 찬밥이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면하고 같이 먹어 마시죠. 도미노 피자? 아주 맛있습니다. 훌륭해. 요번 판이 차돌하고 같이 나옵니다. 네. 와, 차도 진짜 짱이다. 미쳤다. 김치 싸먹고 싶네. 근데 오히려 차돌보다 아까 채끝이 훨씬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단무지. 언니 혹시 진진짜라 드셔보셨나요? 저 진진짜라 최애입니다. 근데 요즘 최애. 이거는 1.5이. 오, 윤기보소.
와, 밥 말아 먹으니까 오늘도 배가 좀 차네요, 그래도. 아, 아까 전에 한 젓가락을 좀덜 넣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싱겁네, 이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실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가 왔습니다. 피자가 왔습니다. 시킨 것은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고구마는 제가 시킨 게 맞아요. 베이컨 시림프에 원래 감자가 들어가요? 감자가 너무 많아. 아, 원래 들어가 있어요?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뭐 내가 착각하고 잘못 시켰나 봐, 그럼. 어, 근데 감자 여기 없네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도 고구마는 진짜 좀 먹거든요. 겨울 되면 고구마가 좀 땡기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끈자리는 소스 뿌리 찍어 먹고. 꼬다리에 치즈 추가해가지고 그래도 꼬다리를 좀 먹는 편이에요. 꼬다리를 콜라 찍어 먹으라고요? 오오오오. 아, 이걸 어떻게 했냐? 누가 콜라를? 반올림 피자입니다. 반올림 피자. 아몬드가 씹히네요, 여기. 언니 피자 한 조각 먹으면 배 어때요? 빈속에 피자 한 조각이요? 그냥 뭐 맛있다, 맛있다, 약간 그 정도? 콜라 맛있게 드시네요. 진짜 맛있거든요. 한 조각만 더 먹을게요. 이 콜라 확확 마시니까 배가 부르네. 새우가 또 통통 튀기는 게 맛있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형님. 네.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조각을 남기는 것으로 배불러요. 자,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